자, 여러분, 고려의 여섯 번째 임금, 성종의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성종은요, 사실 이제 고려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이 광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이제 경종이죠. 자, 경종 시대 하면, 전식과 제도를 마련했다.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, 경종이 이제 오랫동안 왕을 한 것은 아닌데, 한 6년 정도 왕을 했거든요. 6년, 7년 정도 왕을 하다가, 이제 경종이 죽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, 경종의 뒤를 잇는 게 당연히 경종의 아들인데, 이 경종의 아들이 두 살밖에 안 됐어요. 이두 살이 왕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두 살이 나중에 가서 고려의 일곱 번째 임금, 목종이 됩니다. 그런데 두 살이 이제 왕을 할 수가 없으니까, 당시 이제 왕실에서는 이 경종의 사촌동생을 이제 고려의 여섯 번째 임금으로 이제 옹립하게 돼요. 이 사람이 성종입니다. 자, 근데 이 성종은요, 왜 임금에 이렇게 이름에 묘호에 이렇게 이룰성자가 붙었을까요? 이것은 이 왕대에 이르러서 문물 제도가 크게 정비되고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? 자, 성종은 왕이 되고 나서 문무백관들에게 자, 우리 고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시오라고 했더니까 많은 신하들이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. 근데 이 성종의 눈에 쏙든 것은 뭐냐? 바로 신라계 육두품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라고 하는 개혁안이 되겠습니다. 성종은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해서 이 최승로를 뭡니까?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서 많은 그러니까 문물 제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정치기구는 이 성종 때 이르러서 이성육부로 정비가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이게 이제 이 고려의 뭡니까? 이 중앙관제인데요. 나중에 문종 때 가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만은 이 고려의 중앙관제의 틀이, 큰 틀이 만들어진 게 6대 성종 때입니다. 여기는 이 이성육부, 중서문화성과 상서성,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육부. 자, 요거는요, 당연히 중국의 당나라 관제를 사실 모방을 한 거죠.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 고려만의 어떤 특색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, 6대 성종 때는 지방 제도를 또 정비를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사실 고려 초에는 호족들이 강해서 이 지방관을 파견을 하지 못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6대 성종 때 이르러서야 이제 이 지방에 중요한 곳 12곳을 지정을 해서 목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목사를 파견해서 지방관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뭡니까? 6대 성종 때 와서, 자, 이렇게,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, 그 다음 지방 통치를 강화했다.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6대 성종 때, 개경에다가 최고 유학 교육 기관인 이 국자감을 설치를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지방에도 향교를 설치해서, 유교를 본격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바로 이 왕대가 되겠죠. 자, 이렇게, 자, 문물 제도 정비를 크게, 이렇게 한게 바로 이 6대 성종 때입니다.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도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. 경기도, 강원도, 이 도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. 사실 이 도라고 하는 단위가, 여러분들은 그냥 조선시대에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, 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나중에 이제 8대 현종 때 이제 고려의 지방제도가 5도 양계가 되거든요. 근데 그 5도 할때그 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6대 성종 때 생긴 겁니다. 6대 성종 때 지방을 잠시지만 10도로 정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도, 길도자. 자, 이 도라고 하는 지방 행정 단위가 처음으로 생긴 것도 바로 이 6대 성종 임금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, 바로 유교 입각한 뭡니까? 이 고려를 정비한 고려 여섯 번째 임금, 바로 성종의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